뱀맘 명산입니다. 오늘은 이솝 이야기를 소리로 만들어봤어요.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어요. 납작한 접시 위에 모락모락 수프. 여우는 맛있다. 두루미야, 많이 먹어. 두루미는 힘들어. 먹을 수가 없어. 다음날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했어요. 기다란 꼬리명에 새콤달콤 주스. 두루미는 맛있다. 여우야, 많이 먹어. 여우는 먹을 수가 없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